또 하루 가을이 깊어졌다. 새벽부터 일어난 인선 씨,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. 역시나 푸짐한 손길. 반찬도 정갈하게 차려낸다. 오늘 열심히 하거든. 원하는 손님에게 드리는 아침 밥상. 한산물이야? 그저 식구들 먹는 반찬에 정성을 조금 더 담았다. 손맛 좋은 시어머니 덕에 이것도 가능한 일. 어디 잠자리는 괜찮으셨어요? 네, 너무 따뜻해가지고. 아, 그러셨어요? 네. 우리 원래 어제 밤에 한번 더 뗄까 하다가 저번에 더워서 문 열고 난리 났었거든요. 너무 가려졌는데. 네. 되게 시원해요. 네. 아, 맞아. 방은 따뜻하고 코너 이렇게 상쾌하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. 글도 쓰시고. 구구절절 자랑할 게 많은 삼현재 세댁. 뭐 더 필요하시면은 여기서 부르시면 다 들리거든요. 고맙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담장은 낮아졌지만 고택의 삶은 여전하다. 어머니, 이 장독대예요? 여기는 이 단지는 한 6년, 7년 되는 단지, 여기는 5년 되는 단지. 저거는 3년 된장이에요? 다 된장이에요? 어제 까맣네. 아니, 이해만 그래.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지은 씨. 밀어 나놓고 한쪽으로 밀어놨고 소흡결 보고 이렇게 다독다독 이렇게 눌러놔야 돼. 이렇게 까만 거는 약간 밀고 한쪽으로 밀어놨다가 속에 거 약간 노란 거를 푸고 이렇게요? 푸고 발효 숙성보다 먼저 배울 것이 장 다루는 법이다. 잘 다듬어졌나 한번 보자. 그렇게 다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자국이 안 나게 이렇게 간 자국이 폰는 자국이 나면은 옛날 같으면 1년 동안 먹을 된장이니까 그 된장에 진짜 관리를 잘해야 돼.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얘가 비가 오면은 물이 또 스며들거든.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 이제 된장 같은 거 제가 퍼올게요. 근데 단지 알아서 이게 네가 많이 퍼가. 전 저 큰 단지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 생각 안 했지요. 이 많은 걸.